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낮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캄보디아 유명 리액션 유튜버 행의 플로다 이박이라는 트랙이 올라온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트랙에 대한 제가 소감을 댓글로도 직접 가서 남기고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곡의 가사 내용이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커뮤니티 글을 올렸는데 가사 텍스트를 조금 구한다라고. 근데 아쉽게도 텍스트를 올려주시는 분은 안타깝게도 나타나질 않으셨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나 메시지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는 해주셨어요. 이 디스트랙은 어쨌든 찬 이탄,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버분이자 비트박서이신 그분의 디스트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찬 이탄이라는 유튜버 겸 비트박서를 잘 모르니까 그분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최근에 그분이 올려놓은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지금 와서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곡 제목이 찬란의 썸네라는 곡이었어요. 그리고 플로우다 이반이라는 곡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지금 이 곡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디스를 하게 된 사이까지 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힙합씬에서 보면 굉장히 또 엔터테이닝이면서 또 굉장히 또 팬들한테 재밌는 볼거리가 생겼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대해서 어떤 분이 너는 그 찬이탄의 트랙이 더 좋은 거 같냐, 아니면 행의 플로우다 이반 트랙이 좋은 거 같냐라고 이제 메시지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근데 정확한 거는, 객관적인 거는 어쨌든 가사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사의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행 이분이 이제 영어 가사를 조금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사는 일부는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이 나머지 크메르어가 아직 제가 좀 딸려서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재미로, 재미적인 요소로 한번 모두 들어보고 어떤 곡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지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사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바이브나 플로우 같은 거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는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리액션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행의 그 가사를 보면서 조금 재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들어보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의 플로우다 이반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r. Dre, Snoop Dogg, Still Dre 뮤직비디오 컷이잖아요, 이거. 오스크롤한 비트에다가 랩을 한 거는 되게 인상 깊었어. 와, 이거 완전 올드스쿨인데? 이거 웨스트사인데, 웨스트사 비트가.
아, 이 부분이 이 곡의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 제가 아까 찬 이탄의 곡을 듣고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랩플로우를 떠올려 보니까 반다의 랩플로우랑 비슷하네. 이제 행은 그거를 카피 플로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행의 가사에 무엇을 비판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들어볼게요. 이거 약간 비트박스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약간 조롱의 의미 아닌가요? 야, 이거 기획을 진짜 잘했네. 진짜 랩 배틀 하는 것처럼 느낌을 되게 잘 표현했네요. 중간에 소스들 있잖아요. 막 흑인들이 어 하는 거. 우리가 막 에이마일 같은 영화에서 볼 때 거기서 에미넴이 진짜 상대한테 아주 공격적인 랩을 퍼붓고 상대가 거의 반박을 못하게 하는 랩핑을 했을 때 이제 보는 관중들은 소름이 돋으면서 쾌감을 얻잖아요. 우와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되게 잘 넣었고, 뭐 물론 이 곡이 끝나고 그 찬 이탄 그쪽에서 어떤 곡이 답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영어 랩으로 되어 있는 가사들만 봤을 때는 재치 있는 구간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먼저 반다 플로우라고 되게 그 카피 플로우라고 지적한 부분, 그리고 약간 비트박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약간 조금 조롱하는 부분, 오히려 그 상대는 비트박서인데,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찬 이반이라고 이반이라는 그 라인을 넣으면서 약간 좀 그의 어떤 닉네임을 이용해서 조롱하는 그런 파트들. 펀치라인이 저는 영어 랩으로만 들었을 때 보통 세 구간 정도가 느껴졌고 꽤 괜찮았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도 뭔가 디스트랙이라고 했을 때는 불쾌감이 없고 뭔가 즐겁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디스트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꽤나 저는 좀 유쾌한 디스트랙이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들도 약간 박장대소하고 웃을 수 있으면서 맞아 저랬지라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꽤나 있어 보였다라는 거죠. 찬란의 썸네일 그 곡만 들어보고 뭐 모든 거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 곡은 좀 심심한 느낌이 좀 많이 강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 행의 플로우다 이반이 뭔가 스킬적인 면에서 막 제가 막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좀 집중시키게 할 만한 그런 파트들이 장치가 있었고 저도 즐거웠고 사람들도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플로우다 이반 이 트랙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상대는 어떤 답의 곡을 내놓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 일단은 행이 먼저 상대한테 아마 랩트라이트 훅을 제대로 먹혀서 날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사실 힙합에 사람들이 뭐 서로를 디스하고 싸우는 게 왜 싸우냐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쨌든 엔터테이닝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스포츠라고. 이거는 진짜 플레이어들끼리의 경기라고. 누가 실력이 좋은지 장황을 가릴 수 있는. 저는 그럴 때 분명히 누가 승자인지 누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지는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었어요. 만약에 이 곡에 대한 답이 또 올라오면 더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을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아웃.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